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to you, as if I await you.녹색 물결이 넘실거리는 들판. 참새가 보금자리를 꾸리고 있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데요. 지난 7년 전부터 개발된 상대리엔 현재 12가구가 귀농 귀촌에 살고 있습니다. 단아한 모습의 이 집이 바로 오늘의 마이맨션입니다. 유혜정 리포터 초대장을 받고 한달음에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집 주인장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원석 씨 가족을 소개합니다. 대지 694제곱미터에 건물이 142제곱미터인 2층 규모의 통나무로 지은 집. 아파트에 살다가 2년 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이 집은 독특하게도 전통 한옥의 멋을 살려 현관문을 만들었는데요. 이리 오너라 소리가 절로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옥처럼 자연스럽고 투박한 멋을 입은 내부. 개방형 복층으로 천장이 높아 훨씬 더 넓어 보이고요. 커다란 거실 창으로 보는 조망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벽지 하나, 페인트 하나 칠하지 않고 캐나다산 더글라스 원목 통나무를 그대로 써 웅장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천장이 정말 높네요. 그냥 지붕이 좀 이렇게 높으니까 더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좀. 그렇지, 넓어 보이고 이제 시원해 보이고. 네. 이제, 예. 답답하지 않고. 네. 네,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많이 집을 짓게 됐어요. 아, 그리고 네. 계속 제가 이러는 게 이 향이 나무 향인가요, 형님? 나무 향이 이제 거의 주가 되고 흙, 네, 흙에 대한 흙미장을 직접 한 거니까 아~ 네, 흙 냄새가 그래도 많이 날 거예요. 네. 너무 향긋한데 흙과 흙 사이에 제게 두툼한 요 나무 기둥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집의 특 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구해서 지금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원목에서 이제 인천에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수급을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통나무 집에 약간 추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할 게 뭘까 싶어서 흙미장을 하게 됐어요. 네. 아, 옛날 방식대로. 아,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나무로 한 게 아니라 통나무와 흙이 이렇게 네, 그렇죠.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주고 있는 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네. 겨울에는 따뜻하고. 네. 예. 정말 시원해요 지금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문도 너무 재밌었던 게 문도 나무인데 좀 일반 문하고 달라요, 선생님 이게? 이 문도 이제 옛날 이제 목공소 지금은 목공소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리 그 전주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 이 목공소가 지금 아직도 있어요. 이제 직접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스타일대로 제가 이제 주문을 해서 이렇게 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어요. 한옥스러운 네.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죠. 예. 오, 예쁘다. 예. 거실 옆에는 아내를 위한 부엌과 가족이 모여 앉을 수 있는 테라스도 만들었습니다. 설계부터 자재까지 모두 남편이 결정했지만 부엌만큼은 아내의 의견을 따랐답니다. 어머님은 제가 듣기로는 원래 아파트에서 사셨다고 들었는데 이 통나무 집에 오시면서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큰애가 아파트에서 좀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 뛰면 층간소음 때문에 늘 제주에 뛰면 안 된다, 뛰면 안 된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거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이한테는 미안했죠. 이런 데 오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뛰면서 놀고
저도 좋고 아이도 너무 자유로우니까 좋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살아보시면서 생활 같은 것도 좀 더 쾌적해졌거나 이럴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아파트 사니까 되게 여기를 시원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어떠세요? 아파트에는 딱 들어가면 답답함,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데는 일단 문을 잘 들고 오면 열고 오면 아 시원하다. 아, 아이들 자체도 아, 엄마 시원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시원해요 집 자체가.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는 냄새가 안 빠지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열어놔도 환기가 잘 안 되는데 저희는 나무하고 흙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본인들이 다 흡수를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천연 질소까지 흙을 넣는구나. 그 안에 뭐 자연적으로 다 돼서 그 다음날 이렇게 지나면은 전혀 뭐 그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뭐 이런 거 모를 정도로 냄새가 이 뷰가 정말 예뻤거든요. 이 부엌과 이 뷰의 연관이 진짜 멋있다고 느끼는데 어떠세요? 처음에 이제 네. 이 집을 건축을 할 때 제가 요거는 부탁을 드렸어요. 남편에게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딱 막혀 있는 공간이지만 전원 생활은 이렇게 오픈되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이 뷰를 보면서 네. 음식 하시고 이럴 때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요리는 못해도 그냥 마음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 육아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네, 지칠 그렇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가고 나면 이제 애기 아빠랑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왠지 뭐 우리가 좀 펜션에 온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4살, 5살 두 딸아이의 방은 편백나무 천장과 온돌 바닥으로 만들었는데요. 모두 건강을 위한 선택이랍니다.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 온 뒤 두 딸은 온종일 밖에서 노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산다는데요.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을까 봐요. 엄마 아빠는 콘크리트 회색 도시보다는 푸른 자연이 아이들을 더 밝게 키워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야 개첩 될 거야. 통나무와 황토집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임원석 씨의 집. 평생 살 집이기에 정말 공들여 지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2층으로 안내할게요. 널찍하고 튼튼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부부만의 생활 공간이 나오는데요. 방 옆에 달린 다양한 모양의 테라스가 눈에 띕니다. 처마를 길게 내 비물이 방 안으로 들이치지 않는 구조인데요. 어디 보자. 한두 개가 아니네요. 테라스를 좋아하는 남편 덕에 그 수만 무려 5개나 된답니다. 집을 짓다 보면 비용이 좀 궁금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나 통나무라 그래서 좀 비싸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집을 몇 평 정도 또 어떤 구조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평당 550 정도면 뭐 이런 집 이렇게 자유스럽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우리 기존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 집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거의 좀 뭐 평당하면 비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비싼 집은 아니고 그럼 통나무로 하면 진짜 괜찮은데요 선생님? 일단 통나무 집은 또 특성상 뭐 관리가 그냥 힘들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네. 뭐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안에는 뭐 페인트 성분 자체도 아무것도 없고 뭐 도배도 안 하고 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가장 쉽고 편안하게 지을 수 있고. 사실 남편이 처음 지었던 집은 지금 사는 집이 아닌 이웃에 있는 장모님 댁이었다는데요. 집이 너무 웅장하고 커서 자신들보다는 장모님이 사시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답니다. 아래 윗집 사이 장모님은 사위가 지어준 집에서 맛난 음식을 해먹는 재미로 사신다는데요. 리포터가 온 김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엄청난 크기의 오리 백숙과 장모님이 직접 농사지어 만든 밑반찬. 아, 이거 이런 건 약간 좀 산정처럼 먹어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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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처갓집 말뚝보고 절하는 사위, 그를 위한 장모님의 사랑이 뚝뚝 묻어납니다. 궁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지어놓고 나니까 네. 이렇게 웅장할 줄 몰랐어요. 와, 근데 이 솔직히 말하면 아까 하셨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안 드셨어요? 아니요, 내가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 거죠. 그랬는데 강희 장모님이 아. 들어와서 사시게 된 거죠. 정성이 다 묻어나는 그런 집이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와, 뭐 음식 해놓고 쓰면 올라와라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 딸도 역시 네. 뭐 엄마 내려와요 막 이런 식으로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차우린 같이 살고 네. 손녀 전들 전들 예쁘죠. 굉장히 통나무 집에 사시면서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건강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제일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가족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아빠 임원석 씨. 딸 바보, 아내 바보인 아빠는 수십 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건강하고 튼튼한 통나무집.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따스함과 정겨움이 담겨있는 마이맨션. 여기는 가족 사랑이 듬뿍 담긴 청주시 가덕면의 통나무집입니다. 행복한 마이 네이션!